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화로 기억하는 근현대사의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에 왔습니다. 영화 1987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죠. 네,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나왔죠. 김윤석 씨가 시한 정감으로 나오죠. 네, 박차선으로 나오고 하정우 씨가 이 당시 이 사건을 외압 속에서도 물고문이라는 걸 밝혀낸 검사로 나옵니다. 실제 모델은 나중에 국민의힘 뭐 당대표도 했고 안상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했어요. 네, 검사 시절에. 자, 그리고 김태리 씨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네, 뭐 김태리 씨는 언제나 제가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자, 여기 저희 고문 경찰로 나왔던 분이죠. 여기서 박희순 씨가. 자, 여기 저희 진실을 밝힌 기자로 나옵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30대 중반 때 아직 좀 슬림했을 때 한때 별명이 뭐 봉천동의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진구야. 장 모든 여심을 흔드는 꽃미남 진구 아저씨가 박종철 열사로 나와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여기서도 정확히 고증을 한 게 박종철 열사는 사실 서울대학교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좀 가담했을 뿐인데 이 양반을 잡아서 고문을 하면 이 양반이 오히려 지도자급들은 입을 다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캐가지고 다 얼클거려서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걸 다룬 영화 중에 남영동 1985라는 영화도 있어요. 김근태 선생님이 실제로 고문당했던 얘기를 다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 돌아가시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죠. 누가 이식기가 네, 박차선. 그러니까 이제 김윤석 씨가 연기를 했는데 실제 박차선보다도 더 악마화되게 나왔어요. 영화에서. 이 사건의 은폐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오공화국 때 전두환 정부 때는 경찰이 직제상으로는 일반 검찰보다 한 칸씩 낮잖아요 경찰이. 근데 실제 파워나 권력에서는 경찰이 상당수 검찰들을 압도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하정우 검사가 맞서 싸워서 진실을 밝혀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김태리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대학생으로 나옵니다. 무슨 시국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뭐 사회를 개혁했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이한열 열사 6월 민주항쟁 때 최루탄 맞고 죽은 장면 실제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 장면을 이제 재현한 건데 강동원 학생한테 홀딱 빠져서 강동원 학생이 이끄는 서클에 들어가서 운동권이 됩니다. 상당히 쓸만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민들은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두환이는 여전히 현재의 간접선거 방식을 유지하려고 했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86년도에 백규환 선생님이란 제야운동가의 비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생히 이 사건은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게 86년도에 경북 김천 산골짜기 살다가 서울 구파발구 달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뭐 김세진 열사라고 또 분신하신 분이 있어요. 85년도에. 그분하고 그분 집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아 우리 담임쌤이 맨날 두드려 패는 거야. 빨갱이 새끼라고. 그리고 친구들도 막 놀리고 빨갱이 새끼 이러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 앞에 여러분 닭장차가 두 대가 맨날 위아래로 집을 지켰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생하고 손잡고 지나갔다가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했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경 아저씨한테 복부를 배로 가격당해서 기절했던 기억도 나는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났겠죠. 우리 집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정확히 보면 우리 집이 아니고 김세진 열사 집 때문에 지킨 건데 그런 핍박을 받다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대기로 국민 여론이 확 돌아서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타도해야 된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왕 되니까 갑자기 제가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운하고 담임선생님도 기운군 이러고 그 빨갱이 새끼였다가 1년 사이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민중들이 그렇지. 아니죠. 이미 그 속에서도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독재 정권의 억압과 사슬에. 그러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 숨겨있던 요게 꾹꾹꾹 걸어잔 게 빵 터지면서 빵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100만 명. 막 매일 시위해. 시민들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떡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했어요. 예? 이때 시위가 얼마나 살벌했는데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런데도 전두환이는 무슨 얘기를 한다? 연재의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른바 4.13 우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왜 6월 10일이냐.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그 날짜를 원래 그런 거 따는 거 좋아하잖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100만 명, 부산에서 60만 명, 전국에 몇 개야? 뭐 50개인가? 53개인가 도시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자 전두환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2인자였고 자신의 친구였던 노태우에게 야, 네가 어차피 다음번 선거 나가야 되니까 직선제 받아들이고 네가 나가라 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 정치쇼를 하죠. 국민이 원한다면 현재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87년에 여야의 합의하에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지죠. 오타가 있네요. 개헌이죠. 그래서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화 1987이라는 이름이요. 왜 또 이런 뜻도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헌법 체제를 1987년 체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징적인 변화가 생겼던 한 해.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